안녕하세요. 배농입니다. 배농이 스카프만 기르는 게 아니라 제라늄도 가장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요. 제라늄을 시작으로 스카프까지 오는 과정을 하고 있답니다. 오늘 배농이 소개할 아이들 한번 구경 한번 해봐 주세요. 가장 먼저 지에그라샤를 할까요? 딱 눈에 띄네요. 지에그라샤. 요렇게 수영 참 소복하게 예쁩니다. 옆까지도 이렇게 나온 상태고요. 지에그라시아 1번. 2번은 이렇게 수영 옆으로. 그레이트 브리셋입니다. 그 다음 얘는 조울로망. 조울로망입니다. 이렇게 수영 이렇게 생겼어요. 가지가 두 가지입니다. 조울로망. 얘는 빕부케. 얘는 총체입니다. 이렇게 총체. 그레이트 브리셋 이렇게 생겼어요. 밤에 뜨는 무지개, 꽃대 달렸습니다. 밤에 뜨는 무지개, 얘는 사랑 별빛입니다. 얘는 미시즈 찰스입니다. 빨간 튤립이죠? 바비코코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옛꽃을 첫 꽃을 보고 깜짝 놀랄 만큼 예뻤던 그 기억을 갖고 있는 바비코코. 바비코코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이렇게 두 점. 얘는 모드잉입니다. 모드잉. 모드잉이 하나 더 있는데요. 모드잉. 얘는 꽃이 폈네요. 모드잉 꽃 정말 예쁩니다. 그리고 작은 삽목이지만 이렇게 요건 마디가 아니에요.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짧은 마디입니다. 제가 입장을 아래쪽 정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요렇게. 얘는 빛나빛입니다. 수영 요렇게 생겼어요. 얘는 송살구입니다. 송살구 다 8호분입니다. 얘네들 8호분에 심겨져 있는 송살구. 얘는 별빛 드림입니다. 꽃대 있네요. 별빛 드림. 제니입니다. 또 제니입니다. 하나 더, 저, 또 제니입니다. 여름이, 배농의 파종이 여름이. 주먹만한 핑크색 꽃입니다. 여름이. 얘는 달 보드레이입니다. 모네 세븐 꽃대 있네요. 여기 모네 세븐입니다. 얘는 프릴프리 스윗. 프릴프리 스윗 참 예쁘잖아요. 꽃 모양 자체가 예쁩니다. 프릴프리 스윗. 얘는 피치 칵테일. 얘는 수잔 페인.
연분홍 꽃이 아주 매력적인 아이예요. 수잔페인. 그리고 라임 제라늄 4,000원씩입니다. 대품. 얘도 꽃대가 다글다글한 라임 제라늄입니다. 꽃대 이렇게.